네,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.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. 달력을 넘기는 걸 아는 듯이 겨울 날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. 주 중반쯤에는 추위와 함께 첫눈이 찾아오겠습니다. 네, 오늘 아침은 큰 추위 없습니다.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3.8도 가리키고 있고요.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한낮에도 15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. 서울의 낮 기온 15도 예상되고요. 광주는 17도, 부산은 18도까지 올라섭니다. 네, 하늘이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서쪽에 비가 시작됩니다.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.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비와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. 이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질 텐데요. 내일 낮부터 날이 추워져서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. 네, 이제 계절이 성큼 겨울로 다가섭니다.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. 미리 따뜻한 옷 준비해서 겨울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.